안녕하십니까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본의 홋카이도 삿포로와 그다음에 이 니가타 야마가타 서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최근에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. 후쿠시마 오늘 또 지진 났죠. 4.1 강진. 그 다음에 또 큐슈 오스미 반도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. 계속해서 나지 말아야 될 곳들에서 후쿠시마에서 또 4.1 또 났고요. 큐슈 오스미 반도. 이거는 보시면은 지금 이 도카라 열도,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. 지금.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서 위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100년, 50년, 이제 10년 뭐 이런 식으로 주기여서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대만에서 뭐 어디죠? 뭐 연합군이 그다음에 뭐 낮에 도카라 열 지금 우리 7월 13일 날 지진한 도카라 열도, 그다음에 7월 14일 날 큐슈에서 난 오스미 반도, 그다음 후쿠시마까지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치고 올라 다시 또 타이완, 대만으로 가는 겁니다. 그다음 최근에 또 니가타와 야마가타 있죠. 서일본 제도에서 계속 지진 나면서 여기 보시면은 또이그 아키타에서 지진 났죠. 아키타라든지 지금 아키타 뭐 야마가타, 니가타 다이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대지진의 정말 전조현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효고현도, 지금 한신 아와지 대지진, 고베 대지진이 났던 효고현에서도 지금 계속 보십시오.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데, 그러니까 후지산에 세번 지진 나면서 계속해서 후지산과 같이 안 좋은 지금 간도 도쿄를 치고 있고요. 또한 보시면 오늘 대만의 지진이 연달아 네번 발생했습니다. 보시면은 화롄 이제 역시 오늘 7월 14일 오전 7시 52분 화롄 규모 5.2의 강진입니다. 그리고 또 오늘 화롄 4.7, 7월 14일, 그 다음에 또 오늘 화롄 4.4, 4.7 계속해가지고 지금 화롄에서 5.2부터 4.7까지 네번 그러니까 대만을 쳤습니다. 대만을 친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. 중앙 그 우리가 말씀드렸던 북 어디죠? 북 마리아나 그 오가사와라 이즈제도, 그다음에 이즈 오오시마, 그다음에 도쿄, 그리고 후지산 이렇게 친다고 말씀드렸죠? 대만을 치고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먼저 이즈제도라든지 오가사와라 본인 아일랜드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이즈제도로 보였죠. 이즈제도 오늘 또 이즈제도 제대로 어떻게 알수 있냐면 최근에 지진 양상이 거의 패턴이 그만큼 고정화되어 있다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. 오늘 이즈제도 일본에서 났죠. 그 다음에 대만의 또 화롄에서 네번 났죠. 강진이 그러면서 치고 올라온 도쿄까지 후지산 그러면서 또 니가타 야마가타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특히 홋카이도라든지 네모로 쿠시로 똑같이 계속 지진 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문제가 또 뭐냐면은 지금 이 홋카이도의 이 삿포로에서 지금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삿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그 도쿄올림픽 그 남녀 축구 다음에 마라톤 뭐 경보 같은 것이 그 이루어질 그 경기장입니다. 삿포로 돔에서 야구 경기가 남녀 경기 있을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삿포로 보이시죠? 여기 삿포로입니다. 여기 지금 여기 홋카이도고요. 홋카이도의 서해상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여기 삿포로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불이 그쪽이죠. 이불이 소라치 그쪽인데요. 이 삿포로에 그 활성 단층대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니시 삿포로 단층대라든지 활성 단층대, 그다음에 츠기 사무 단층대, 여기가 가장 위험한 것이고, 그다음에
노포로 구름 단층대. 여기서 지진 예측정은 최소 7 이상이라고 지금 지진학자분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삿포로에 대해서요. 이 홋카이도. 홋카이도 해상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동해안을 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계속 최근에 여기 니가타, 야마가타, 뭐, 그 다음에 어제 아오머리에서 아키타 계속 지진 나는 거죠. 과거의 지진을 보시면요. 과거에 최근에도 계속 지금 니가타, 아키타 나오지만 이 보시면은 이 무라 1964년 6월 16일 오후 1시 1분 43초에 무라카미, 그러니까 여기가 니가타입니다. 니가타의 무라카미 시에서 규모 7.6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. 무라카미시입니다. 7.6 니가타입니다. 그러니까 서일본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니가타 64년도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93년도에 또 이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일본에서 규모 7.7의 강진이 발생한 홋카이도 이와나이.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 삿포로에서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삿포로 쪽이죠. 이 삿포로 쪽에서 지진이 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인데, 근데 93년도 역시 그 홋카이도에서 이와나이에서 규모 7.7 해상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바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. 동해안.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계속 지금 서일본, 지금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스루오카, 여기는 야마가타입니다. 야마가타의 스루오카에서 규모 6.4. 최근에 야마가타, 니가타에서 지진 나고 있죠. 이 야마가타에서 더 6.4의 강진. 결국은 이 야마가타, 니가타, 아키타 다 대한민국의 홋카이도의 삿포로 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. 이런 지진들이요.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대한민국의 영향을, 그러니까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은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이렇게 여기서 동일본에서 해상에서 날 경우에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준 거죠. 일본의 섬이요. 그래서 혼슈 섬이 방파제 역할을 해서 혼슈 섬 때문에 대한민국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됩니다. 하지만 최근에 이 말씀드렸던 이 서일본, 아키타, 니가타, 야마가타, 이 서일본 해상 홋카이도의 삿포로 말씀드렸죠. 이 단층대요. 이쪽에도 지금 영향을 계속 주고 있지만 난세이제도, 오키나와라든지 요나쿠니 이쪽에도 지금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면요. 방파제가 없습니다. 이쪽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. 방파제가 없이 바로 한반도를 바로 칠 수가 있는 겁니다. 예, 보시면은 이쪽입니다. 여기 이 류크해구 이쪽에서, 예? 이쪽에서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최근에 계속 이 라인 난세이 제도에서 계속 지나고 있죠. 바로 대한민국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남해안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.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